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마지막 파트가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최소 30문제 이상 출제가 되죠. 그중에서 이제 오늘까지 한것 중에서 최소 30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건데, 274페이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법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방금 전 시간에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본 거예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받고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인데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하느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럼 이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종류의 공인중개사가 있죠. 즉, 자격 취득하여 등록까지 한 자, 이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는 제가 공개공 이렇게 부르죠.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사람, 이를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하였을 뿐, 등록한 것도 아니에요. 중개업소에 취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일반 공인중개사. 이와 같은 사람 전부 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꼭 해야 된다 해서 자격취소 처분 성격이 기속이라는 거예요. 기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기속이죠. 자격 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해야 한다. 이거죠.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교재 바로 오른쪽에 275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법 위반 시 자격 처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3년 동안은 시험도 못 보고 3년간은 중개업소도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취소 처분하기 전에 먼저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한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취소 처분권자 별표해 놓으세요. 자격취소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276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276페이지. 누가 하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한 사람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이 공인중개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 하더라도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다만 사무소가 소지하는 시도지사는 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을 할수 있도록 먼저 법 위반 행위만 조사합니다. 즉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합니다.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대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법 위반 사실을 갖다가 조사를 대신한다. 이거 조사를 대신한다. 이거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청문도 대신 실시합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을 대신 조사하고 대신 청문을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라는 것은 청문 결과라든가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자에게 통보만 해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조사 결과, 청문 결과를 통보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취소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격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지, 자격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사유는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먼저 한번 했어요. 다 했고 복습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자격취소 처분을 해야 되느냐? 네 가지인데요. 부양지역이라고 합니다. 부양지역. 첫 번째 부.
이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했는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면, 즉 컨닝해서 합격했거나 문제 유출받아서 합격을 하여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양은 양도되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양도되었을 때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공인중개사 또는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처분을 해야 되지요. 자, 요 같은 사람은 그냥 요런 사람일 수도 있고, 요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자격증 양도한 사람도 요런 사람일 수도 있고, 다 해당돼요. 근데 요치는 그 중에서도 소공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즉,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무 하면 안 되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계속 중개업무를 한 소공이거나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소속을 한 소공이라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역은 요 같은 공개공, 소공, 일반 공인중개사가 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자격취소해야 됩니다. 징역형. 이형형은 실형 선고받았건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았을 때 자격취소 꼭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한다는 거지 할수 있다면 틀린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자격정지라고 있습니다. 이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처분은 모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체에 취직하고 있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하다가, 경면 위반 행위했을 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자격정지 처분 하지 않고 봐줄 수도 있는 것을 할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를 재량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즉, 자격정지 처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재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 이거 할 수도 있다. 누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 소공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면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는 단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먼저 조사만 대신해 줍니다. 이 조사를 해주는 것을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모두 이행한 후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자에게 통보해 주면은 결국 최종적인 자격증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가 자격증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자격정지 처분에 앞서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에 앞서서는 청문은 실시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단지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위반 사실만 조사하고, 그게 바로 자격증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만 해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최종적인 자격증 처분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증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자격증 처분을 할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자격증 처분할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1월달 둘째 주에 했습니다. 복습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두 문자를 따면 속인 건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거짓 거래를 금지합니다. 거짓 거래 금지. 이게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할수 있는 사유를 제가 두 문자를 딴 거예요. 즉 교재는 이 277페이지 자격정지 사유가 음영 박스에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공에 또 소속했다 이거예요. 즉,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공의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다른 개공의 사원 임원이 됐다 이거예요. 이중 소속했으면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6개월 범위 안에서
3달 할 수도 있고 4달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2달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었으면은 중개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다든가 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했다면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확인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는데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을 했다면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 행위를 했다는 것은 개공을 대신해서 물건을 설명하고 또는 개공을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한 소공을 당해 중개행위한 소공이라고 합니다. 당해 중개행위란 소공은 개공과 함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데 이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다면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는데요. 작성할 때 거래 계약서를 거짓으로, 즉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작성했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그 밖에 당해 중개행위한 소공은 거래 계약서에도 개공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다면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공도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즉 금쟁이를 하면 안 되는데요. 금쟁이를 했다면 자격정지할 수 있죠. 이 금쟁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개업을 해야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했다든가 또는 소공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빌려줬거나 또는 자기의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를 받았거나 명의를 빌려줬거나 하는 경우 또한 법정 보수나 법정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거나 의뢰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했다든가 또는 주택청약통장과 같은 양도가 금지된 증서를 중개했거나 증서의 매매를 업을 했거나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거나 또는 탈세 투기를 조장하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든가 탈세 투기하도록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금쟁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는 행위를 했다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6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278페이지를 보면은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에 어떤 경우엔 6개월 한다, 어떤 경우 3개월 한다라는 기준이 279페이지 박스 별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엔 6개월, 어떤 경우 3개월인지 이거를 나눠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 상세한 요거 내용도 다 어떤 경우에 6개월, 어떤 경우 3개월인지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3월 달부터 공부할 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좀더 내용을 확장해서 그때 보고 지금 이제 1, 2월 달 기초 과정이니까 자격정지는 이렇게 이런 사유가 있는데 6개월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데 어떤 경우엔 6개월하고 어떤 경우는 3개월하고 어떤 경우 3개월 6개월하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되는데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는 시도지사는 얘들이 왜 이런 위반행위 했는지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준 기간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양가로 4번 행정처분 후의 조치로서 반가로 1번 278쪽 행정처분 받은 자 1. 자격증 반납 여부인데요. 기억번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격취소 처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자격증 교부한 지도자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분실 훼손됐다면 반납을 할수 없는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가 떨어집니다. 근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 신분은 남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격증 반납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반납 의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격 사유적 경우인데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이 사람은 3년간은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3년간은 플러스 3년간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간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고 엔드 3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으므로 3년간은 공인중개사도 될수 없고 3년간은 중개보전도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이 사람은 자격정지 처분만 받았지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이 있는데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만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계속 중개업계 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못하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가 적발되면은 이때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교재 279페이지 행정처분권자 아주 중요한 거 발표하세요. 자격취소 처분을 한 경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한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즉, 자격취소 처분을 했다면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취소 처분을 한이 자격증 교부한 지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하고 나서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까지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까지 해줘야 된다. 왜 해줘야 될까요? 이 자격취소 처분받은 사람은 3년간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알려주라는 뜻이죠. 근데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자격증 교부시사실은 자격정지 처분한 사실을 보고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 자격정지 처분받았어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뭐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취소 처분한 사실만 시도지사는 5일 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주는 이유는 3년간 시험장에 모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자격취소 처분한 사실만 알려주는 것이지 자격정지 처분한 사실은 알릴 필요가 없다. 그런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보면 4번 거래정보사업체에 대한 지정취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거래정보망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이거 똑같이 복습하는 거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죠. 다 공부했던 거 복습이니까 읽어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다만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을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2, 3, 4, 5번 다섯 가지가 있죠. 1. 이건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다섯 가지를 한번 읽어드렸어요. 첫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았는데 그 지정받은 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2번.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지 않았거나 또는 운영 규정을 변경을 하고자 할때 미리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고 운영 규정을 변경했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을 했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를 받지 않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을 때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시작 안 해서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법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되어 계속적인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도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가 시험에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단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게 아주 시험의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아마 박스로 만들어두고 별표 만들어주죠. 그래서 지정 취소에서는 장관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됐을 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면 드리고 할수 있다. 요거를 박스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정 취소 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사망 해산을 사유로 취소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의 행정처분까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81페이지는 이제 벌칙인데요.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했을 때 행정 처분도 있지만 벌칙을 과할 수도 있습니다. 281페이지 벌칙 보겠습니다. 벌칙. 벌칙을 다른 말로는 행정벌이라고도 합니다. 행정벌. 행정벌.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에서 한 문제, 자격정지 처분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꼭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뭐 지금 이럴 수는 없으니까 시험장에 갈 때까지만 외우면 돼요. 이 벌칙도 전부 사실은 다 외워야 되는데 지금 외울 수는 없으니까 시험장에 갈 때까지만 외워두면 됩니다. 자, 벌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이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는 처분 요것도 하지만 위반자에 대해서 그에 별도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벌칙이라는 것도 같이 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도 하고 거기다 벌칙까지 같이 과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벌칙이라는 것은 처벌잖아요. 처벌, 처벌. 요거는 처분이고 행정벌칙은 처벌한다 이게 처벌한다 이게 처벌한다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은. 벌칙은 크게 보면은 법 위반했을 때 위반 정도 위반해가지고 타인에게 법익을 침해했느냐, 침해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법익 자체를 침해시켰을 때는 이때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입증되면 그 위반자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형벌을 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 위반자에 대해서 이거 법 위반자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죠. 법 위반자에 대해서 법원이 법 위반자가 법 위반한 것이 입증이 되면 이 위반자에 대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둘 중에 하나의 형사 처벌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형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행정형벌, 행정형벌. 그런데 법을 위반했지만 법익을 침해한 건 아니고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법익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행정관청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질서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질서벌. 그러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두 가지를 합쳐서 벌칙이라고 하는데 벌칙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입증되면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때리는 처벌을 행정형벌. 과태료, 즉 행정질서벌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하긴 위반했지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 처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행정 처분은 별도로 하고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 처분도 하지만 행정 처분 외에 추가로 요런 것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 처분은 아까도 뭐 우리가 지난 방금 전 시간과 지금 통해서 다 했잖아요. 정리하면은 행정 처분은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 관청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기속 처분이죠. 반드시 등록 취소분.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를 우리는 재량 처분이라고 했죠. 그 대신 등록 취소는 못하고 오로지 업무정지 처분만 할 수가 있고 안 하고 봐줄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재량 처분이라고 했었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공개공 또는 소공 또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만 갖고 있는 일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속 행정 처분도 있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중개업소에 취직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봐줄 수 있는 재량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도 있었고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고 봐줄 수도 있는 재량 처분을 할 수도 있었죠. 요 어떤 것들이 바로 행정 처분이었죠. 그래서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잃은 사람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 이게 바로 전부 다 행정 처분이에요. 요런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도 하지만 플러스 법원에서 별도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과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는 과태료만 행정관청이 부과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행정형벌을 별도로 과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건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형벌에 대해서 한 장 넘어가면 282페이지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양가로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래서 28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럼 282페이지에 행정형벌로서는 행정형벌로서 법을 위반했을 때 둘로 나눠져요. 하나가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형벌을 구할 수 있는 사유. 전부 다 이하 이렇게 됐어요. 이하니까 상한만 딱 이렇게 정해졌고 하는 제한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이 있을 때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3년형을 때릴 수도 있고 2년 때릴 수도 있고 1년 때릴 수도 있고 6개월 때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징역형을 때리지 않고 벌금형만 때릴 수도 있는데 징역형 안 때리고 벌금형만 때릴 때 벌금을 3천만 원 때릴 수도 있고 2,500, 1,500, 1,500, 100만 원 때릴 수도 있어요. 상한만 제한이 있고 하한은 없어요. 요거는 공인중개사법 4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형벌을 때릴 수 있어요. 요거는 공인중개사법 4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상한만 제한이지 하는 제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서 선택해서 법원에서 때릴 수 있죠. 요 각각의 사유를 시험장에 갈 때까지 다 외워두셔야 되는 건데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무, 부, 증, 직, 쌍, 투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 근데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아니니까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등록도 취소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이 개공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때리고 뿐만 아니라 등록도 취소해야 되죠. 왜냐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우리가 아까 외웠잖아요. 사부가
결혼했더니 이 양이 소 같다고 두 번이나 엎어지고 지랄 떨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등록까지 취소당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증직상토, 이거 금쟁이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금쟁이 있었죠. 금쟁이 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아까 했었잖아요. 육전, 기, 금, 보, 거리에서 사투 벌여 싸울 때 삼겹살 두근 먹고 싸운다 했을 때 금, 금쟁이 중에서도 양도 금지 증서를 준비했거나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제대했거나 탈세 투기를 조장하여 미등기 전매를 준비했거나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때리고 등록도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위반을 해가지고 행정형벌과 행정처분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양이 속아서 사투 벌여 정비사 자격 땄는데 4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중 등록을 한 경우, 이중 등록하면 이렇게 처벌받아요. 뿐만 아니라 등록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 돼요. 개공이 자기의 성명 상호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또는 남의 등록증 성명을 양수받은 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 성명을 양도했거나 자격증을 양수받은 자, 이거 같은 경우 준 사람 받은 사람 처벌을 다 이렇게 해요. 근데 등록증을 양도한 사람은 1년 1천만 중에 하나의 형벌도 받고 등록도 취소하는 거죠. 만일 자격증을 양도했다면 자격취소 처분 사유 중에서 부, 양, 지, 역,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했거나 자격증이 양도되면 자격취소 처분도 받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는다 이거죠. 그렇지만 등록증, 자격증 양수받은 사람은 본래 등록한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등록취소, 자격취소 대상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속, 만일 개공이 다른 개공에 이중 소속했다면 이와 같이 형벌도 받고 또한 등록도 반드시 취소되는 거죠. 사투, 개공이 중개사무소를 하나만 둬야 되는데 둘 이상의 사무소를 뒀거나 또는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소를 설치했다면 이와 같이 형벌도 받고 뿐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유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또한 정비사에서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할 때는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야 되는데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또는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으면 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에 하나의 형벌도 가해요.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되죠. 즉 지정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지 않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했거나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 또는 해산되었을 때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이게 바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방금 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처벌도 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또한 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죠. 업무를 떠난 후까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개공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아요. 근데 비밀을 누설했다 해서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 맞잖아요. 그럼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데 법을 위반한 것은 전부다가 업무 정지 처분만은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가 또 사칭했어요. 즉 개공이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사무소 문자를 사용했다든가 또는 개공이 아닌 사람이 중개 광고증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다면 이거는 개공을 사칭한 거죠.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은 이거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거죠. 이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도 하죠. 또한 금지행위 중에서도 중개업을 하지 않고 매매업을 했다든가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빌려줄 것이라든가 법적 보수를 초과해서 돈을 더 받았거나 거짓말을 했다. 요 같은 네 가지 금지행위 중에 하나라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도 하고 뿐만 아니라 금지행위 중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금지행위 여기 금지행위니까 등록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이라는 게 이제 283페이지 있습니다. 양벌 규정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283페이지 양가로 3번 양벌 규정. 요거 형벌 사유는 별표는 전부 다 3개 해놓으세요. 한 문제씩은 둘 중에 한 문제씩은 나와요. 여기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오고 형벌 사유를 연결해놓고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는 꼭한 문제 나니까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83쪽 양벌 규정.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중개업에 관하여 제48조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49조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뿐만 아니라 그 개공에 대해서도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만일 개공이 소공을 고용했는데 소공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소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만 개공이 소공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형벌은 위반자인 소공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때리고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개공에 대해서는 형벌은 과하지 않겠다 이거죠. 만일 개공이 소공을 고용했는데 소공이 의뢰인에게 거짓된 언행이라는 금지행위 했다면 거짓된 언행을 한 소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이 소공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는데 다만 거짓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개공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공은 처벌하지 않고 소공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때리겠다 그 말이죠. 예,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284쪽 3 행정질서벌 과태료인데요.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중에 마지막 끝자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과태료 처분 요거 지우고서 여기다 정리를 해볼까요? 예. 자, 그러면 과태료. 자, 근데 과태료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중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있는데 일단 개념 보겠습니다. 행정질서벌 284쪽 개념. 행정질서벌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데까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관청, 즉 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법상 과태료 금액은 상한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하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 즉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범위가 상한만 제한이 있다 이거죠. 과태료 부과권자 중요하니까 별표 넣으세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자가 부과 징수한다. 즉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및 협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료를 받지 아니한 자, 즉
연수교육은 개공과 소공이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공과 소공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7년의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자격 취소 처분 받고 7년의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분실해서나 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3번, 등록관청은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등록증을 7년에 반납해야 되는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는 등록관청이 한다. 그다음에 과태료 종류는 동그라미 1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고 오른쪽에 박스에 나와 있고, 또한 285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둘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51조에 공인중개사법은 51조까지만 돼 있어요. 끝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의 법조문은 51조가 끝이에요. 51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둘로 나눠졌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법 위반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행정질서법이라고 하세요. 행정관청으로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관청이에요. 시도지사도 행정관청이에요. 등록관청도 행정관청이라 했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가 법을 위반했냐?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했을 때 또는 협회가 위반했을 때.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자격 취소된 사람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등록관청은 개공에 대해서 또한 등록증 반납해야 되는데, 이 등록증을 등록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를 설, 연수, 영감, 감, 시, 용이라고 정리합니다. 설, 연수, 영감, 감, 시, 용. 바람피는 할방국님이니 이름이 설연수예요. 이 설연수라는 영감 바람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암기를 편하게 한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암기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니까. 설, 이거는 개공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설명할 때 근거자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공에 대해서는 이거는 등록관청이 이 개공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수, 요 연수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연수 교육을 2년마다 받지 아니한 개공 또는 소공에 대해서는 누가 시도지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요. 네. 500만 원 이하니까 400할 수도 있고 300할 수도 있고 200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영감, 요거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받고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지 않았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운영했다든가 했을 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업무보고 자료제출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거나 조사 검사를 못하게 방해 기피하여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감시용 요거는 협회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 공부한 거 협회적 감시용.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해봐라, 자료 제출해봐라 이런 명령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조사 감사를 못하게 방해 기피하여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에 대해서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C.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는 공제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제사업에 대한 시정을 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개선조치 명령도 할수 있는데 시정 개선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협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용. 1년간의 공제사업에 대한 운용실적 공시해야죠. 사업실적.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공시하지 않은 협회에 대해서도 역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말이죠.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를 또 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도 시험장에 갈 때까지 외우는데요. 지금은 외우는 게 쉽진 않으니까 외웠다 까먹으면 또 외웠다 하는 거예요. 단지 시험장에 갈 때까지 외워야 돼요. 두 문자를 따서 외워보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복의 문패 반납. 요게 바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두 문자당 겁니다. 2. 개공이 사무소를 이전했으면 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했다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0만 원 이하니까 상한은 100만 원이고 요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 중개를 완성시켰다면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했다라는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도 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제공해야 되는데 중개가 완성됐을 때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설정했다라고 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보증서를 복사해서 주지 않았을 때 개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K. 개공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것에 총네 가지 서류를 게시해야 되죠. 네 가지 서류 사무소에 걸어놓을 액자 껴서 뭐 그냥 걸어놓고 상관없지만 네 가지 서류 게시할 게 바로 등록증 원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중개 보수 및 실비표 요네 가지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되는데 이 게시할 서류 중에 하나라도 게시하지 않은 개공에 대해서는 누가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가 들어 간다. 문. 자, 요거 문은 개공은 사무소 명칭을 쓸때 법에 규정된 문자를 사용해야 돼요. 법에 규정된 문자라는 것은 법개공과 공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업자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했다든가 또는 개공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옥외 광고물 즉 간판에는 개공의 성명을 같이 표기해야 되는데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개공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광고할 때, 왜냐하면 생활정보지 등의 부동산 중개 광고할 때는 개공의 사무소의 명칭, 상호, 연락처, 성명 등을 같이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은 개공에 대해서도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폐. 개공은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폐업하기 전에 미리 폐업 신고해야 되는데 폐업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업을 했다든가 또는 개공이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3월 초과되기 전에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되는데 휴업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했다든가 그 밖에 휴업 신고했다가 다시 재개하려면 재개하기 전에 미리 재개 신고해야 되는데 재개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다 계속 재개했다든가 또는 취업 기간을 연장,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기 전에 미리 변경하겠습니다라는 신고를 하고 나서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 신고하지 않고 취업 기간을 변경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누가 등록관청이 이 개공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반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등록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 7인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은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누가 시도지사가 자격증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중에서 전부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해서 하는데 유일하게 요 자격 취소된 사람이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만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전부 다 상한만 있지 한은 없으니까 요 사유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 그런 게 있구나 지금 1열달 과정은 기초 과정이니까 암기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아 저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해마다 최소 30문제가 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오늘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총 40문제 중에서 3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여기까지인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중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규예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공부할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개공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다음 주에 할 거는 전국에 있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 거래한 내용을 신고케 하고 실제 매매한 금액이 매수인 등기할 때 등기부에 다 등기케 함으로써 누구든지 남의 매매 내용을 다 알게 하고 또한 탈세를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실제 매매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등을 규정한 법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에요. 여기서는 최소 세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 다음 주에 최소 세 문제 이상 출제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다음 주에 요구할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지 않고 애쓰셨고요. 자. 고맙습니다.